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용산 사태 4주년 기념으로 이 미사를 드리러 오신 많은 분들, 특별히 저는 밀양에서 왔습니다. 밀양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 오늘 그리고 내일 1박 2일로 장기 농성장 이렇게 저희들 희망 순례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부산의 한진중공업 그리고 오후에 저희들 삼성동 한전 본사를 갔다가 오늘 여기 들리고 내일 또 저희들 쌍차 그 다음에 유성 이렇게 들리게 될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곳을 뺄 수 없었던 것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과거의 시간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또 돌아가신 그분의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합니다. 용산의 사명과 녹지 않은 이 참사의 눈물을 녹이는 것, 이것이 혹독한 빙하의 겨울을 지내는 이 땅에 낮은 이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국민 대통합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위정자들과 자본가들이 회심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는 함께 살자 농성초입니다. 오늘 특별한 이 용산 참사의 지향을 두고 미사를 했습니다. 밀양에서 대거 여기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 쌍용자동차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리하고 철폐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저런 복직하는 그런 바람입니다.